어떤 곳일지 자료 눌러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매물 중에 본체역입니다.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내부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자, 이쪽은 황토 찜질방이 있는, 아궁이가 있는 황토 찜질방입니다. 이쪽은 차고와 창고가 있고요. 자, 주변의 산세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죠? 자, 이번엔 조금 더 뒤로 와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넓게 볼게요. 자, 보이시죠? 여기 황토방과 본체 보이실 거고요. 자, 이쪽이요. 지금 현재 보시는 이쪽이 모두 우리 매물이에요. 넓은 텃밭, 그죠? 텃밭. 그리고 이쪽은 블루베리 재배. 이렇게 일단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우측 상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보시면 다 보이시죠? 자, 보시면 이쪽으로 차량들 다니는 도로가 다 잘 돼 있습니다만 차량은 거의 다니질 않더라고요. 네, 차량 소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진입 하실 수가 있고요. 차는 뭐 이쪽으로 주차하셔도 좋고 어디든 주차하셔도 좋습니다. 이쪽은 닭을 몇 마리 키우고 계시고요. 이쪽은 우리 멍멍이, 네, 이쪽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쪽에 블루베리, 네, 150주 정도 키우고 있고요. 자, 다음 컷은 이제 뒤편에서 본 컷이 되겠습니다. 자, 뒤편에서 보는데요. 자, 보시면 우리 방향이 약간 이렇게 보고 있죠. 이게 남남동향이고요. 이쪽 맛쪽이 이렇게 남향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햇살은 하루종일, 네, 사철 계속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 드릴 텐데요. 자, 보시면 자, 이쪽에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렇게 내려옵니다. 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갑니다. 쭉. 네. 그리고 이쪽으로도 오고요. 아, 이쪽으로 와야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라고 보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면적이 정말 넓습니다. 여러분들 이 넓은 텃밭 잘 활용하시면, 네, 정말 전원생활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오늘 우리 매물과 접해 있는 도로입니다. 차량은 거의 다니질 않아요. 네, 도로만 정말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 거의 다니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매물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주변에 집이 몇 채 없죠? 네. 네. 우리 알리하고 맥스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알리하고 맥스가 있는 쪽, 이쪽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 우리 지금 본체입니다. 본체 옆에 황토방이 있고요. 자, 천천히 한번 다시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보시면 텃밭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자, 우리 조용히 있는 알리와 맥스. 시끄러우니까 가까이 가진 않을게요. 근데 착해요. 쉿, 조용히. 네. 금방 조용해지죠? 네. 쉿. 자.
자, 계속 감봅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블루베리가 지금 약 15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 넓은 밭을 보시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싹 돌아볼게요. 자, 이렇게 본체가 됩니다. 본체와 흥토방. 자, 계속 일단 짚어볼게요. 여기 블루베리가 150주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뭐 사실 이제 수확을 해서 수익이 나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열심히 가꾸시면 꽤 많은 돈이 수익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지금 검은색 비닐로 지금 이렇게 밭이랑 작업이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올해는 여기다가 감자를 심으신데요. 아, 감자가 아니죠. 콩이네요. 콩. 죄송합니다. 작년까지는 여기 이제 고추를 심으셨다고 하는데 올해는 콩을 좀 심으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변 산세들 살짝 한번 보시면 정남향에 있기 때문에 햇살은 종일 들어옵니다. 여기 또. 네. 그리고 여기까지 경계 설명드렸습니다만 여기 앞에 보시면 여기 앞에 있죠.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여기 아니라 바로 여기까지가 구거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앞쪽에 있는 그물망까지가 우리 안쪽이 우리 겁니다. 여기도 우리 거예요. 안쪽에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쑥이 벌써 다 올라왔네요. 네. 쑥이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과수들이 쭉 있습니다. 예, 오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디님 좌측에다가 네, 과수들 좀 나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보실게요. 어우, 굉장히 몹니다.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듯해요.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는 올해 이제 감자를 심으신다고 하고요. 네. 아, 공간이 정말 좋습니다. 전원생활 하시면서 텃밭 가꾸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안승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우리 매물 경계 말씀드렸죠. 여기 도로에 약간 물려 있는데 뭐 현황 도로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기 안쪽까지가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옆으로 가볼까요? 아, 정말 그 시골, 저도 시골 출신이지만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또 조그만 텃밭 가꾸시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이나 이런 것도 키워서 직접 드시거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나눠 드시고자 하시는데 오늘 정도 매물 규모면 딱 좋을 듯해요. 네, 제가 볼 땐 딱 그 전원생활 하시기엔 딱 좋은 규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닭들이 있어요. 토종 닭들. 안녕 얘들아. 네, 대답이 없네요. 이렇게 닭도 키우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매실나무가 있는데 매화가 아주 이쁘네요. 매실나무가 네 그루가 있는데 아주 큽니다. 예,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차량, 예, 차량 주차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차각막으로 해서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잘 만드셨네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쭉 한번 보죠. 다시.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창고처럼 돼 있습니다. 창고처럼 보이시죠? 수납 공간들 잘 활용을 해 두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황토방이 있습니다. 이 황토방은 자, 이쪽으로 오시면 자, 보세요. 아궁이가 있습니다.
바구니 황토방이에요. 예. 군불 넣으면 따뜻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뭐 황토벽돌로 이렇게 다 마무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장독대도 있고 여기에 수도가 있는데요. 여기 수도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우리만 쓰는 단독 지하수.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는 이제 머루입니다. 머루가 이렇게 쭉 달리는데 여기 굉장히 운치가 있고 좋네요. 네. 자, 옆으로 조금 더 가볼까요? 자, 이쪽에 여기부터 보여드리고 황토방 내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뒤편 보시면 여기 뒤편에는 표고버섯을 키우는 참나무들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자라서 나올 듯 한데요. 네. 관리 잘 해놓으셨네요. 차각막하고 딱 해놓고요. 자, 여기는 여러분 그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 오늘 우리 매물의 보일러 난방은 두 가지 형태로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가 화목 보일러. 네. 나무를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름 보일러와 화목 보일러 두 가지를 이용을 하니까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태양광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매수하신다면 태양광도 한번 설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네. 자, 그리고 여기 아궁이 굴뚝이 보이고요. 아, 이런 불쏘시개들. 이런 불쏘시개들. 네. 조그만 가지들 많이 모아두셨네요. 자, 이제 그 황토방 내부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게스트룸처럼 돼 있는데, 이쪽은 이제 사용을 이렇게, 네, 물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왼쪽이 욕실입니다. 욕실 한번 보시면. 자, 보시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죠? 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온수 사용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바로 황토방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황토로 그대로 다 마무리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바닥도 황토로 지금 되어 있는데, 여기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여기다 장판을 종이 장판 있죠? 조금 깔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창호도 아주 튼튼하게 한샷시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이 조금 전 보여드렸던, 네, 바로 이곳입니다. 연결이 되죠? 황토방 아주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쪽 찜질하시기도 좋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데크 쪽으로 한번 또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네, 데크가 지금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도 보시고요. 자, 약간의 그 이제 뭐 오일스텐이나 이런 것도 좀 바르시고 색칠만 좀 하시면 관리 상태는 나쁘질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앞쪽에 여기만 이렇게 돌처럼 돼 있는데 돌은 아니고요. 그 돌 느낌이 나도록 앞쪽에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색깔도 좀 칠해져 있고요. 그 여기만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변은 다 목재로 돼 있는데 앞쪽 전면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여기 또 테이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서 뭐 앉아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살짝. 네. 괜찮죠? 네. 자, 그리고 이쪽 왼쪽으로 오시면 이쪽에도 이렇게 또 데크가 쭉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죠? 자, 이쪽 보여드릴 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여기가 그 다용도실 겸 창고인데요. 주방 쪽에서 연결이 되는 다용도실입니다. 공간은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매물의 오늘 치사는요, LPG 가스입니다. 여기 LPG 가스통 이렇게도 비 맞지 않도록 잘 정비가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외관과 경계는 다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이 현관이에요. 네. 자,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여기 도어가 있는데요. 현관 도어 보시면 캡스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브랜드가 있는 현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도어락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안쪽에 조금 여러분들 바깥과는 좀 더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자, 먼저 오른쪽 보시면 신발장이 있습니다.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체와 천정 쪽은 편백으로 전체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바닥 타일로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관리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 들어가 볼게요. 자,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통과합니다. 아주 깔끔한 내부 지금부터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부터 보아 드릴게요. 왼쪽에 지금 방이 하나 있습니다. 방이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거실이 있고요. 그리고 정면에 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주방이 있습니다. 자, 1층에 방이 두 개예요. 욕실이 두 개, 주방, 거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층에도 다락 겸 방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거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관리 상태도 좋고요. 지으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체크해 볼게요. 자, 먼저 거실 쪽에 보시면 앞쪽에 전망 완전히 확보되어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햇살 잘 들고요. 자, 그리고 창호를 한번 보시면 네, LS 시스템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예. 자, 그 다음에, 위에 천정 한번 보시죠. 천정 보시면,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밋밋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쪽은 이제 편백,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에 기둥을 이렇게 또 몰딩으로 처리를 쭉 해 놓으셨는데,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 한번 더 보시죠. 왼쪽에 TV 아트월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간접 조명 중간에도 박아놨고요. 자, 여기 질석인가요, 요게? 예, 요거를 뒤에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처리해놨고요. 몰딩도 아주 괜찮습니다. 고급스럽게 잘 해놓으셨어요. 한솔 브랜드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그 하부 보시면 하부에는 편백으로 마무리를 쭉 해놓으셨고, 위쪽 상부 쪽은 일반 벽지로 쭉 둘러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소파가 놓인 자리를 보시면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예, 진짜 넓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바닥은요,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강화마루로 마감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 자체가 약간 그 우드톤, 예, 브라운 계열로 전체가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상당히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등 보시면 등도 아주 이쁘죠. 자, 그리고 이쪽에 위에 보십시오. 여기도 몰딩을 해서 가운데 쪽에 측정 등을 또 달아 놓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밋밋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주방 쪽부터 볼게요. 자, 주방 봅니다. 자, 주방도 식탁이 조금 큰 편이긴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구조도 괜찮고요. 좋습니다. 자, 냉장고 자리 확보되어 있고,
상하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LPG 가스 그리고 개수대쪽 수납 공간도 꽤 괜찮고요. 네. 자, 그리고 이쪽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쪽에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냉장고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저쪽이 이제 그 기름 보일러가 있는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세탁기 그리고 김치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요. 공간 활용도는 좋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에 작은 방부터 보죠. 입구 쪽에 있는 작은 방. 자, 여기 작은 방도 크기 적지 않고요. 침대 그리고 장롱 두 개가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고 오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여긴 햇살이 잠을 오랫동안 늦잠을 못 잡니다. 자, 행거가 또 들어와 있고요. 절대 좁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위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문들도 아주 좋은데요. 네. 자,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 욕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족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깔끔하죠? 화이트로 관리하고 계시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안방도 장롱 들어오고 위에 공간 남죠. 그리고 침대가 또 있는데도 공간 남고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간 활용도도 좋고. 네. 자, 그리고 이쪽에 파우더 공간을 또 별도로 이렇게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욕실이 되겠습니다. 안방 욕실인데 여기 욕조가 있고요. 일단 햇살이 잘 들어오네요. 채광, 환기 제일 중요하죠. 욕실은 안방 크기 네, 굉장히 큽니다. 자,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자, 계단이 약간 가파르다는 느낌은 있지만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시지 않으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안방, 여기 방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 방도 게스트룸, 손님들 오시거나 친지분들 오시거나 하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도 장롱이 들어왔는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시죠. 침대 공간 보이시죠? 이러고도 공간이 넓어요. 자, 그리고 바닥은요. 여기 바닥은 장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긴 판넬로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상주에 전원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넓은 텃밭과 또 넓은 황토방 별채 그리고 본채까지 모두 다 잘 갖춰져 있는 오늘 이곳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텃밭으로 전원생활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네, 다음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